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도둑놈들 시리즈, 예, 도둑놈들 시리즈를 1권을 여러분께 낸 게 1월 달입니다. 1월 달 내고, 그 다음에 이제 2권, 3권, 여기 보시는 2권, 3권은 이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책들입니다. 예, 이거는 뭐 지금 한국인들이라면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권을 내고, 그 다음 이제 다가오는 4월 1일 날,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3주년 되지 않습니까? 3주년 시점에 이제 4권, 도둑놈들 4권, 2020년도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5월하고 6월 사이에 2022년도 지방선거를 다룬 5건, 6건 정도를 제가 이제 펴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판매량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이렇게 뭐 각오를 했지만, 뭐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참 한국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중요하고 또 어렵기는 하지만 자신의 기본권이나 참정권이 박탈당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적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좀 구매해 주시고 예, 구매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그다음에 제가 예, 2017년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 이 책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책이 나와야 그래야 우리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그동안 일어났는지 그게 이제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지를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는 문건으로 된 증거자료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유튜브 방송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유튜브 방송이란 것은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플로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그래야 이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도 조심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할 때도 책을 읽어보면 야 이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교정을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책을 구매를 하셔서 정말 줄을 끄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그래서 제가 뭐 상업적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깊은 관심이나 이런 것은 가진 적이 없지만 어쨌든 생산 비용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그 다음 또 책을 내고 그 다음 책을 또 내고 그 다음 책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책은 기념비전 시기입니다. 공직선거를 이렇게 그냥 완전히 까발기고 낱낱이 그냥 세상에 드러낸 것은 뭐 거의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거가. 그래서 제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이렇게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뭐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를 다뤘는데 그게 여러분 다 보면은 선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선거 문제가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의 향방을 어마어마하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그런 시간을 들여가지고
뭐 제가 억지를 부리거나 기원전 4세기에 아덴의 소피스트처럼 무슨 말을 꾸며 가지고 의견을 내거나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팩트다. 사실이죠. 예. 숫자를 통해서 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져서 역사의 물꼬를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